센 불에 딱 올려주시고요. 센 불로 달군 마른 팬에 손질한 애호박을 올려주세요. 아니 근데 프라이팬에 기름도 안 두르고 네. 그냥 굽잖아요. 네. 저거 탈 것 같은데 또 그게 또 괜찮은가 봐요. 수분이 있잖아요. 아. 네, 수분이 있기 때문에 타지 않아요. 네. 그리고 굽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데요. 너무 오래 굽으면 진짜 식감이 없어져요. 지금 딱 굽다 보면 단 향이 쫙 올라와요.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많이 굽지 마시고 한 60% 정도만 익혀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잔열에 의해서 딱 살캉살캉한 그런 식감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고소해. 맛있다니까요. 어, 달달한 향이 나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어떻게 기름을 두르지 않았는데도 네. 향이 나는 네. 것처럼. 네. 그러니까 애호박은 익히면 익힐수록 안쪽이 되게 달아지잖아요. 맞아요. 딱 그 아, 정확한 그 향이 나요. 타지도 않고. 단향이. 자, 지금 이제 거의 다 구워졌습니다. 예. 이제 불을 끄시고요. 그냥 여기다가 이런 큰 접시에다가 건져가지고 이제 차갑게 식혀주시면 돼요. 어, 시장에 온 것 같아요, 이 향이. 그러니까 네. 막 또릿하네요, 또. 네. 네, 가지 역시 팬에다가 그냥 쭉 올려가지고 가지는 호박보다 더 빨리 구워져요. 맞아요. 오. 그래서 가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정도 두께면 한 30초면 팬이 충분히 달궈진 상태에서 30초면 한 면은 충분히 익습니다. 오. 자, 이 정도면 벌써 익은 게 한 면은 익은 거 보이시죠? 네. 이 정도만 익히시면 돼요. 근데 수분 하나도 안 나와 있죠? 네. 이렇게 주면 정말 쫄깃쫄깃합니다. 앞뒤로 노릇하게 구운 가지는 접시에 옮겨서 한김 식혀주세요. 네, 애호박과 가지 손질은 이렇게 다 끝났습니다.